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가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꽃이 하얗고 예쁜 메밀은 일본어로 소바입니다. 메밀국수를 말할 수도 있고 추수한 메밀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재분된 메밀가루를 뜻하기도 합니다. 글자로 쓰일 때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뭉뚱그려 말할 수 있습니다. 소바는 어떤 물건이었길래 일본에서는 몇백 년을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메밀국수를 더 일찍부터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두 나라에서 메밀과 소바의 위치는 달랐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먹는 사람 숫자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는 나가노인 옛신슈에서 소바가 흥했습니다. 메밀이 집결하는 장소였고 산지였습니다. 일본 3대 소바 중 토카쿠시 소바도 신슈현 나가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신슈에서 만들어진 메밀 문화 중에 소바유가 있습니다. 메밀국수를 다 먹고 국수 끓인 물을 마시게 해준 것이죠. 냉면으로 보면 면수였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는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행은 에도로 전해지며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옛 이름이 에도였는데요. 당시에도 큰 도시였습니다. 에도라는 도시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엄청난 화재가 여러 번 일어나고 지진, 태풍, 전염병 등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재건하려면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전국에서 에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의 숙소와 먹거리 등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서민들의 뱃속을 담당했던 일진이 소바였습니다. 막부에서는 서민들의 음식이라 그랬던 것인지 기본적인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현재의 가솔린값처럼 널뛰지 못하게 가격을 고정시켜 놓은 것이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웠지만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소바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대신 소바 말고 쌀밥 먹지 뭐. 할 수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잡곡밥 한 가지와 반찬 하나였습니다. 에도 시대가 되면서 외식 시장이 생겨난 것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외식은 없었고 거의 집에서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고 보릿고개처럼 굶주림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밀은 더욱 귀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먹는 법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죽이나 수제비보다는 국수 모양의 소바가 좋았을 것입니다. 에도시대 인구가 100만이 넘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로 따져보면 엄청난 도시였는데요.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금광에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장사꾼들, 술집 그렇죠. 종업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권력의 볼모가 되어 에도의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는 귀족과 무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외식이 낯설었다가 일정 기간 에도에 머물러야 하는 제도 참근교대로 인해 외식 문화에 눈뜨게 됩니다. 참근교대는 당하는 쪽에게는 악법이었지만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돈이 돌게 만든 것이죠. 가령 서울에서 부산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보면 중간에 숙박도 해야 하고 밥도 사 먹고 경찰서장과 목욕도 했어야 했을 것이니까요. 전국 곳곳에 음식들이 에도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회자되고 소바의 발전에도 기여했을 것입니다. 길게 국수로 만드는 방법이나 삶는 법, 재분의 발전으로 드디어 맛에 집중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개중에 손재주 있는 사람들로 인해 패스트푸드화도 빨라졌던 것이죠. 불도 피우지 못하는 포장마차에서 빠르게 국수를 팔 수 있었던 것도 기술이 있어야 했습니다. 준비는 집에서 수타로 소바를 만들고 상자에 담아 젖은 천으로 덮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찌우와 끓는 물을 싣고 이동한 후 포장마차를 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냉동 우동과 컵라면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인들의 국수 사랑도 소바에서 우동라면으로 이어졌는데요. 만드는 기술이 좋아질수록 인기도 높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